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은 그간 이루어진 합의들을, 약속들을 지켜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 설계된 좌표에 따라 가로세로 움직이면서 원자로에서 파손되었거나 쓰고난 연료봉을 꺼내고 원칙에서 개발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밝혀주셨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준비된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없는 적